힘차게 펼쳐지고 있는 2023 예천 KTFL 전국 실업 육상 경기대회 오후에 펼쳐지는 경기들 가운데 가장 박진감 넘치고 속도 있는 200m 결승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서고 있는 선수들 다시 한번 이름을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1레인의 속도시청 박원진, 2레인의 최창희, 3레인의 이정태, 4레인의 문혜진, 5레인의 신민규, 6레인의 오승우, 7레인의 박민수, 그리고 8레인의 김현탁 선수까지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태 선수 또한 이 작년에도 개인 기록이 작년에 수립한 기록일 만큼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태 선수는 특히 100m 경기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스피드만큼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그리고 4레인 문혜진을 거쳐서 5레인 신민규 선수까지 저희가 주목해드렸던 선수들이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신민규 선수는 5레인에 배정이 됐고 이정태 선수는 3레인, 그리고 문혜진 선수는 4레인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정태 선수는 문혜진 선수와 신민규 선수를 바라보고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자, 과연 바라보는 선수와 또 앞서 달리는 선수 간에 어떠한 심리전이 작용하게 될지도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너를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이정태 선수가 문혜진과 신민규를 바라보면서 경기를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정태 선수가 가장 먼저 코너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하지만 200m 경기에서는 마지막 100m 스퍼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질주와 가속 질주를 누가 더 잘해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트와 곡선 주로를 통과하는 과정, 그리고 직선 주로에서의 마지막 질주까지, 자, 계속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200m 레이스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m 남자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네,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코너를 빠져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너 구간 거의 다 돌았고요. 이제 자, 거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정태가 빠졌다. 네, 역시 이정태 선수가 가장 먼저 빠져나왔는데요. 네, 자, 이정태와 신민규. 이정태와 신민규. 자, 신민규 역전합니다. 신민규와 이정태 마지막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들어올지. 아, 정말 하이라이트로 지켜봐야 될 만큼 이정태 선수와 문혜진 선수, 그리고 신민규 선수가 거의 동일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판단이 어려울 만큼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네, 문혜진 선수가 코너를 가장 늦게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막판 스퍼트를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문혜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퍼트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정태 선수가 가장 먼저 코너를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과연 문혜진 선수와 신민규 선수 어떻게 순위가 정리됐는지. 네, 지금 전광판에 이제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정태 선수가 일단 100분의 1초 차이로 가장 높은 위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네. 역시 이정태 선수가 이정태다운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이정태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되네요. 200m에서. 네. 자, 이정태 선수는 21초 23. 네. 문혜진 선수는 21초 24. 여기서 신민규 선수는 21초 16. 정말 간발의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정태 선수가 확실히 앞섰는데 문혜진 선수가 막판 치고 올라오면서 역전을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발적인 힘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정태 선수가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정태 선수가 간발의 차로 마지막 순간까지 리드를 지켜내면서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보이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뒷모습을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옆에서 모습을 보니 확실히 이정태 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200m 남자 결승전에서 정말 멋진 승부가 펼쳐지면서 이정태 선수가 금메달, 문혜진 은메달, 신민규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